오. 누구한테 제일 보여주고 싶어요, 이 모습을?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해나입니다. 오늘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사연자분에게 메이크업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기대도 되고 약간 떨리는 것 같아요. 이미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온 것 같으세요? 딱 보는데 이쪽 면이 너무 예쁘시네요. 저는 백반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알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 백반점이 갑자기 걸려가지고. 언제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 원래 없으셨어요? 네, 없었는데 아. 갑자기 여기 하얗게 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부터 약간 딱 요 정도까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피부. 이거랑 아프진 않으셨어요? 아프진 않아요. 아예 그런 건 없고 어느 순간 딱 거울을 봤는데 네, 그렇게 생겼구나. 네. 메이크업으로 네, 커버를 해보고 네. 싶으신 걸까요? 커버라기보다는 이런 저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한번 받고 싶어서 제가 메이크업으로 이쪽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이 상태 네. 그대로 네. 이런 피부톤이 다른 건 커버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네. 살짝 톤이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네. 네, 없어요. 약간 자신의 매력인 것처럼 그럼 이제 제가 메이크업 해드릴 건데 네. 속눈썹이랑 눈썹 같은 거 여기가 지금 백반증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런 거를 커버를 조금 해드려도 될까요? 색깔 비슷하게 아니면 색깔을 그대로 냅두는 걸 원하실까요? 단단하게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네. 한쪽은 다르고 한쪽은 약간 이 매력을 살려서 해드리면 될까요? 혹시 백반증 이런 건 처음 보신 거예요? 백반증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신기하다 이러고 시선을 많이 힘들어 신경 쓰시더라고요. 약간 좀 숨어 사시나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오신 거 보니까 되게 당당하게 약간 자존감이 좀 높으신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보는데 근데 되게 예쁘네요. 저는 오히려 속눈썹이 딱 먼저 보였거든요. 오히려 이쪽에 더 맞춰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럼 이제 그 고1 전의 모습으로 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이거 딱 놔두고 싶으셔가지고 맞아, 약간 옛날에는 그냥 수술에 커버 메이크업을 했었는데요. 약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커버는 안 하고 평소에 여기 마스카라를 투명 마스카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만 발라가지고 그럼 오히려 브라운이나 블랙이 어색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해보고 싶진 않아요? 이상하게 될까봐 이상하게? 걱정이 그래가지고 되게... 오늘 제가 온 거 아닐까요? 아, 맞아요. 그쵸? 여태까지 그러면 이상할까봐 블랙이나 브라운 계열로 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네. 항상 투명 마스카라? 부담스러울까봐 네. 여태까지 못했던 거니까 오늘 해보는 거 어때요? 너무 좋아요? 한국인들은 되게 외모에 맞아요. 되게 신경을 쓰니까 안 가리고 다녔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오고 막 그러고 나서 너무 사람들 외모에 신경 쓰니까 가리고 다녔어요. 가리고 다녀요? 살짝 위에 보고 상처 받았고 막 좀 그런 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약간 할머니 같다고 너무하다 이렇게 예쁜데 같이 수업 듣는 친구나 반친구인데 갑자기 그건 친구가 아닌 거 아닌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되게 막 쳐다보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처음에는 약간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약간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개성을 중요시하는 세상이라서 얼굴에 전신 타투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일부러 여기를 하얗게 약간 만들으시는 그런 타투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여기 속눈썹 부분이 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천사 메이크업 이런 그런 예쁜 메이크업 할 때 다 이렇게 속눈썹을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속눈썹을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네. 저는 근데 진짜 이 속눈썹이 너무 예뻐요. 옆에서 보면은 오히려 여기를 하얗게 만들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렇게 된대요. 실제로 여기는 딱 진한 느낌이니까 여기도 살짝 밝은 느낌. 근데 속눈썹이 엄청 예쁜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꾸미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뭐 화장하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하고 즐기고 막. 눈썹 살짝만 정리할게요. 네. 그때 좋아해서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백반증 생기고 나니까 끝나고 말하는 게 좋겠죠? 살짝? 이렇게 말하면은 눈썹이 갑자기 송동 날아갈 수가 있어서. 무슨 색깔로 그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약간 브라운 계열인데 여기서 이따가 눈썹 마스카라로 컬을 이색계로 조금 바꿔드릴 거예요. 혹시 그 메이크업을 하면서 어렵지는 않아요? 전 처음 봤잖아요. 네. 즐거워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왜냐면 확 다르신 분이 딱 오니까 좀 특별하잖아요. 뭔가 오늘 하루가 약간 조금 선물 받은 느낌이라 되나? 남들은 쉽게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다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남자친구 있으세요? 있어요? 네. 제가 예쁘다 했잖아요. 언제 사귀었어요? 최근에 사귀었어요. 진짜? 어디서 만났어요? 친구 소개로. 그럼 남자친구는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떤 반응이셨어요? 그냥 아무런 반응이 딱 그냥 없었어요. 평범하게 네.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남자친구?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왜냐고 이쁜데 라고 해주셨어요. 기분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기분 좋았어요? 그거 듣고 반응 거예요 혹시? 약간 네 약간 지금 눈썹 요 정도 어때요? 오 괜찮아요. 눈썹 색깔이 다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더 맞춰드릴까요? 맞춰드릴 수 있어요. 맞춰드릴까요? 점점 막상 해보니까 욕심이 네. 생기죠. 아까는 원래 제 원래 모습을 좋아해요 하셨는데 그냥 이 상태로 이 상태 네. 그대로 당당하게 살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 약간 욕심 나죠? 사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했을 때는 진짜 못 그렸었어요. 약간 이렇게 막 이제 백반증이 거의 안 보이는데 어때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카카카카 보면은 자신을 좋아하신다고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하는데 누구한테 제일 보여주고 싶어요? 이 모습을? 생각이 안 나요? 남자친구 네,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오. 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예쁘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때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제가 한 거랑 메이크업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쭤보셨을 때 남는 걸 원하셔서 피부 같은 건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아. 근데 오히려 이게 좀 더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네. 와. 마음껏 더 네. 보셔도 돼요. 아. 가까이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셔도 사진도 돼요. 많이 이렇게 막 찍고 싶고 그래요. 사진도 많이 찍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와 되게 마음에 드세요? 네. 특별한 날이니까 네, 특별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네, 완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